안녕하세요, 친구들 랄라예요. 오늘은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슝슝 이 초고속 비행기를 잡아볼 거예요. 특종이 한장 준비됐으면 지금 바로 시작. 비행기를 잡아볼게요. 자, 먼저 삼각형으로 반틈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이 꼭지점이 아래 꼭지점에 닿도록 중심을 반틈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아래로 반틈 접어주세요. 자,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아래로, 자, 날개를 아래로 접어줬어요. 반대편도 똑같이 날개를 아래쪽으로 슉 내려줘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날개를 다시 펼쳐주고 이렇게 선이 생겼죠? 이 선을 손을 집어넣어서 반대편 선에 이 선에 닿도록 쏙 넘겨주세요. 자, 넘겨서 이렇게 이 중심선이 딱 맞으면 꾹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꾹꾹. 자, 그런 다음 이 삼각형을 다시 반대편으로 슝 보내주세요. 자,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두장 겹쳐져 있는 거를 손으로 쏙 집어넣고 반대편 이 선에 맞춰서 넘겨주세요. 이렇게 넘겨서 이 중심선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이 삼각형을 바깥쪽으로 다시 슉 보내줬어요. 자,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자, 다음은 이 중심선에 맞춰서 학 접듯이 아래로 길게 반틈 접어봤어요. 자, 잘 포개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학 모양처럼 길게 반틈 접어봤어요. 자, 그런 다음 진짜로 딱 접듯이 두 장을 잘 겹쳐서 위로 절반 꾹꾹 눌러준 다음 이렇게 하계 기본처럼 중심으로 잘 모아주세요.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잘 모아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됐죠? 그런 다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반틈 이렇게 잡아주세요. 자, 어느 정도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런 다음 이 중심 반틈을 이 날개를 중심선 정도로 위로 최대한 끌어올려주세요. 이 아랫부분이 배가 살짝 보이도록 위로 끌어당겨서 잡아줬어요. 반대편도 똑같이 이 날개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봤어요. 자, 그런 다음 날개가 조금 더 멀리 빠르게 잘날수 있도록 이렇게 직선이 잘 되도록 보고 이렇게 직선으로 한 1cm 조금 안 되게 접어주세요. 한 0.7cm 정도. 자, 이렇게 뒤에 편과 맞춰서 똑같이 잘 겹쳐지는지 보고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이렇게 돼 있는 날개를 자,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아랫부분 배를 잡아주면 돼요. 이 날개를 위로 자, 일직선이 되도록 잘 펴주고 한번 날리러 가볼까요? 엄청 빠르고
멀리 날아가는 초고속 비행기를 잡아봤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만나요. 안녕! 슝!